안녕하세요. 캐럿들, 네, 승관이었습니다. 네. 오, 막 시작부터 완전 막 올라가, 막, 와, 막 뮤직뱅크 점수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뮤직뱅크 점수 올라가. 네, 이번 주 K 차트 14,000. 쭉쭉 올라가요. 아, 네, 어제 봤는데도 보고 싶어. 유유. 네, 저도 그것 그래가지고 저도 켰어요. 네, 그것들 너무 오랜만이죠. 부스테라로 인사드리는 거. 네, 콘서트도 콘서트고, 그래도 이제 브이라이브로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빨리 왔어요. 세븐틴 캐럿 레벨 7. 역시 레벨 7인 이유가 있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요. 소름이네. 저 카메라 안 켰죠? 대박. 많이 쉬었냐고? 네, 많이 쉬었습니다. 푹 자고. 네. 오늘 학교에서 졸다가 교수님한테 혼났어. 어제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어요. 그쵸? 아이고. 너무 반가워요, 다들. 네. 저도 어제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아가지고, 캐럿들이랑 얘기 좀 하고, 인사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밥은 먹었어요? 밥 먹었대. 힘들었죠. 아유, 아유. 왜냐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콘서트 오셨던 분들은. 그래서 콘서트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좀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오랜만에 좀 부스테라 켜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번 콘서트 어땠어요? 좀 솔직하게 어떻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좀 역대급, 진짜 역대급인가? You did really good, did. Yeah. 너무 좋았다고. 진짜 최고야. 역대급. 마지막이 인상적이었어. 너무. 내 인생 최고의 콘서트. 감사해요. 매력이 다양해서 좋았어. 알찬 무대였던 것 같아. 정말 저희가 좀 의도했던, 저희가 계획했던 그걸 정확히 좀 그래도 캐럿들이 느껴주신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진짜로. 저희도 연습하면서 진짜 캐럿들이 좋아할 무대들이겠다. 왜냐면 진짜 All That To You라는 그 제목 자체가 기획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시점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굉장히 멤버들끼리, 스태프분들끼리도 진짜 많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계획했어요. 그래서 캐럿들이 그래서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가 하고 싶은 느낌보다 내가 캐럿이라면 뭘 보면 좋을까? 딱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보면 좋아할까?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기준은, 그래서 멤버들끼리도 기준은 다르겠지만, 좀 그러면서 좀 되게 그런 의견이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옛날 노래 해줘서도 고맙다고 하고.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진짜 다친 사람 없이 잘 끝나서. 근데 우리 캐럿들은 아무래도 좀뭐 스탠딩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게 하는 것보다 저는 보는 게더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안 힘들 수 있게 저희가 잘하려고 했는데, 오프닝 컨셉 대박이었다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못 왔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네.
뮤지컬 파트도 좋았다고. 뮤지컬도 되게 재밌었죠. 포옹 불렀을 때. 네, 아이고, 댓글들 막 보는데 진짜 막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댓글을 적는지 다 느껴지네요. 네. 아즈라이스가 13번을 했나 우리가? 많이 했구나. 네, 아이고. 네, 전 지금 몸 상태 되게 괜찮고 일어나서 운동도 다녀왔어요, 지금. 회식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콘서트 끝나고 12시에 이제 저희 컴백 트레일러가 나왔잖아요. 저희도 이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정규 앨범을 같이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콘서트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되게 뭔가 저희 비장의 무기가 남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아노드 트레일러가 나가면서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콘서트장에서도 마지막에 함성 소리가 착 들리는데 오 너무 너무 좋네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혼자 있고. 그렇 호스테라 하고 좀. 네. 해야지. 목소리 잘 들려. 내가 너무 작게 얘기했나? 좀더 크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막 요즘 이번에 막 사실 엔딩 멘트 하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더 씩씩한 뭐냐 순간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뭔가 말을 하면서 되게 또 혼자 또 감성에 빠져가지고 막 힘든 얘기도 같이 해버려서 뭔가 캐럿들이 저를 너무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요즘 뭐랄까 멘탈이 되게 너무 건강하게 잘 활동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리고 맞아요, 진짜. 어제 너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 했죠. 멤버들이랑 진짜 이런 콘서트로 다시 또더 돈독해지고 너무너무너무 돈독하지만 또 곁에 있을 때는 또 잠시 또 뭔가 소중함에 대해서 막 크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런 콘서트로 여러분들이 저희 사랑해 주시니까 할수 있었던 이 콘서트로 또 멤버들의 사랑도 느끼고 네. 스태프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여러분들에 대한 진짜 정말 소중함도 다시 느껴서 네, 정말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뭐 계속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 오늘은 약간 뭐 없어. 오늘은 운동했어. 사실 어제 그 운동 제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희 콘서트로 오셨어요. 근데 콘서트 전까지 이제 저랑 굉장히 열심히 이제 몸을 한번 운동을 같이 이렇게 하고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아시죠? 그 아는 영유에서 나왔던 그 동작도 알려주셨던 그 선생님이세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너무 멋있다고 하고 막 오늘도 같이 운동하는데 막 나는 뭐 세계적인 스타 공연 많이 봤는데 막 정말 막 아름답고 정말 팬분들이 어쩜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실서정연하게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는데 아유 진짜 진짜 막 노래 가사도 왜 이렇게 좋냐고 하면서 막 되게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멤버 한명한명 매력이 너무 넘치다고 하면서 막네 부산 그 경상도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스트레칭 위주로 또 하고 왔죠. 네 TMI입니다. 이 정도면 TMI 맞죠? 네. 이게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막 보면서 이번에 제가 좀 살도 많이 빠지고 하면서 아 승관이 너무 고생하면서 살 뺐을까 막 되게 걱정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딱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얼굴도 좋아 보이고 건강하게 빠진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진짜 스스로도 선생님이랑 이렇게 하면서 다이어트 이거를 정말 막 무작정 굶고 안 먹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하는 법을 정말 공부하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눈앞에 빵이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하, 진짜 막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막 이러다가 결국 막반 조각을 뜯어 먹고 막 이러던 전데 이제는 딱 이거 보고 이제 이아 정확히 그분 이제 이런 걸딱 알게 됐죠. 내가 남의 시선에 이뻐 보이려고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이상적인 어제보다 더 이상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노력하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한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내가 떳떳할 수 있게 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렇게 살 빼고 싶으니까 이게 나는 절대 치킨 뭐 과자 따위에 난 무너지지 않지 막 혼자 이러면서 독백을 해요 막. 그러니까 이거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은근히. 근데 가끔 또 보다가 또 고비가 와요, 이 사람이라 배고파서. 그럼 조금 먹어요. 조금 먹고 그 다음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절대 이제 운동 진짜 제대로 하고 이 관리 제대로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안 먹는다, 굶는다, 진짜 바보 같은 방법이라고 맨날. 제가 만약에 어제 뭘 먹고 와가지고 부었어요.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 저는 아 선생님 저 오늘 좀 굶을게요 하면은 엄청 뭐라 하세요. 절대 굶지 말라고. 오늘 밥 제대로 먹으라고. 왜냐면 또 안무 연습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또 밤에 안 고프다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고 막 이러니까 예. 초반에 그거 있잖아요. 막그 전날 많이 먹고 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는 좀아 참아지잖아요. 아나 오늘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아 오늘 안 먹어야지 하다 보다가 계속 안 먹다가 한 그럼 또 밤에 고비가 와요. 그럼 또 먹어요. 그럼 또 반복이야. 그건 거지. 그건 아니까 이제 약간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스스로한테 뭔가 자기를 더 사랑하면서
그런 걸 하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막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상적인 모습이 나는 살을 좀더 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더 예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걸 하는 거는 저는 말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열심히 관리해서 그런 모습을, 스스로의 멋진 모습을 더 만들어내고 건강한 나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남한테 오너 되게 멋있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으면 또 나름 또 기분도 좋아. 약간 일석이조잖아요. 예.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힘내야 돼요. 오빠 목소리 살짝 호시 오빠 목소리 같아요? 정말요? 네, 그럴 수가 있구나. 건강에 살 빼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저 비타민 진짜 열심히 챙겼거든요. 막그 뿌이로그 막 유산균 챙겨 먹잖아요. 요즘 그런 거다 챙겨 먹어요. 멤버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데 열심히 챙겨 먹어야죠. 너무 제 얘기만 했으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찍은 영상 좀 올려달라고. 안 그래도 좀그 영상을 좀 보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호빵. 네. 그꼭 봐요. 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다. 이번 주 토요일 꼭 봐주시고, 호빵 호시 형이랑 버논이 나오니까. 아, 시험 좀 힘들겠다. 시험 파이팅 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막그 많은 연예인 선배님들도 오셨잖아요. 3일 동안. 첫 콘서트 때는 뭐, 네, 이전에 저희 데뷔 때부터 쇼케이스 막 MC도 봐줬던 유희 선배님도 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너희가 되게, 근데 그분들도 저희를 보면 감회가 새롭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다고 해주셨고, 정말 아름다웠다고. 정말 너희 이 팬분들과 너희의 모습이 이런 돈독한 게 되게 너무 멋있었고, 너무 볼수 있어서 좋았다고 해주셨고, 뭐 진짜 이국주 누나나 뭐 재성이 형, 뭐 상훈이 형, 뭐 슈즈 은혁 선배님, 뭐 진짜 많은 선배님들이 오가면서 정말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지 않았다면 이게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네,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다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기화 튼게 너무 웃기다. 그쵸? 아, 비니, 운빈이도. 운빈이는 되게 은근히, 아, 비니한테 말안 했거든요, 일부러. 너한테 이런 거 시킨다고 얘기하면 또, 왜냐면 공연 시작 전부터 이게 긴장이 돼, 사람이. 나한테 언제 시키지 마 이럴 수가 있어서 일부러 말안 했거든요. 시킨 거. 자기 너무 민망했다고, 진짜. 복수할 거래요. 자기 나중에 자기 콘서트 하면은 저한테 뭐다 시킬 거래요. 근데 뭐, 네, 뭐, 저는 뭐, 그런 거 뭐, 안 빼죠. 네. 근데 비니도 이제 예전부터 거의 한 1년, 1, 2년 전부터 저희 콘서트 꾸준히 보러 와주는데, 정말 이번 콘서트 정말 재밌었다고. 정말 재밌었대. 지루할 틈이 없었다고 해줘서. 신기하다.
해피엔딩 한국어 버전 좋았지. 버팔로잉. 북구는 왔었는데 북구는 이제 공연장에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대기실에서만 인사했고요. 또 무슨 얘기? 또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떼창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 저 그거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거 녹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원 내고 싶다고. 음원으로 나오고 싶다고. 오늘 DJ 뿌 추천곡? 추천곡 해볼까? 추천곡 뭐였지? 요즘 좋은 노래 되게 많아서. 근데 사실 요즘에는 듣는 노래는 이번 이제 나올 앨범 노래 계속 그냥 듣고 그냥 샤워하면서 듣고 있는데 되게 아 이제 좋아할 것 같아 그룹들이. 뭔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도 저희 노래 들으면서 계속 좋다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계속 기다리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네, 좋을까요? 설레죠, 너무. 저희도 너무 설레요. 똑같아요. 네. 실수인 척 틀자. 끝납니다, 그냥. 끝나, 끝나. 그냥 전체적으로 노래가 다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얘기는 좀 못하겠지만. 이번 앨범 노래 몇 개? 오, 은근슬쩍 유도심은 좋은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
찬이 몸 엄청 좋아졌죠. 저랑 같은 곳에서 운동 열심히 했죠. 응원법 난이도 아직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초성 안 돼. 기다려야 돼. 예전에는 브이라이브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컴백하면은 스케줄 이런 것도 안 나왔었어. 나 너무 지금 예전으로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이런 거 안 할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누군가의 팬이었을 때 언제 뭐가 나온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야. 하염없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안 돼요. 그렇게 너무 기다리지 마요. 꼰대. 꼰대 써야 돼요. 꼰대. 댓글. 쌍 기억 디귿 없애주세요. 그거 뭐예요?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저 되게 잘 챙겨, 후배들한테 되게 잘 챙겨주는 후배인데, 선배인데. 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큰일 났다. 이미 끝났어. 내가 이제, 나 때는 말이야. 이거부터, 나온 거부터.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고, 너무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지.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얼른 그거 다 지우세요. 지금 쌍기업 이거 적으신 분들 지우세요. 멤버들도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대는 발전을 하잖아요. 시대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아예 핸드폰이 없던 시절도 있었고 또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고 이제 끝났을 말이 이제 더 이상 포장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말을 말아야지 말을. 오, 27분 했어. 27분.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네, 진짜 이렇게 시험도 내일 있으면 잘 봐주시고요. 잘 봐주시고래. 잘 보고 준비한 대로 화이팅하고. 예. 아, 요즘 보는 드라마, 저 최근에 왓처 봤어요. 왓처 이제 되게 은근히 제가 스릴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릴러 되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 스릴러 왓처도 이제 그 연습 끝나면 잠깐 하루 한 시간씩 보면서. 보고.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너무 아까 그게 하이라이트였다. 왓츠 너무 재밌었어요. 예. 뭐가 재밌어요? 아니, 문빈이 거는 짧게 클립 영상 보면서 이렇게 막 모니터 해주고 있어요. 예. 네. 아, 라떼는 말이야. 바닐라 라떼야. 야,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조만간 그거 보고 싶어요. 유열, 뭐냐. 유열의 음악 앨범? 예, 보고 싶네요. 펑펑 울었다네.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영화를 최근에 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시간이 되면 보러 가고 싶네요. 네. 너무 귀엽다. 내일 반장 선거인데 힘 좀 줘요래. 역시 승관하고 싶다. 반장 선거 화이팅해요. 오빠가 반장선거 한 5번 떨어져 봤지. 오빠도
인싸면 한 인싸 했는데 이상하게 반장 선거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되게 많았어요. 되게 실명 거론하면 안 되지만 예. 되게 아직도 기억나. 뭐 지수라는 친구한테도 쳤었고 되게 그러니까 부반장 좀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은근히 좀 관심 받고 싶지만 또 회장하기는 또 너무 좀 막중한 책임감 들어서 못하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맨날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수가 조슈아는 아니고 그 친구인데 여자애예요. 5학년 때 떨어졌어요. 얘랑 아직도 기억나. 22대 17로 졌던 기억나요. 예. 항상 딱 시작할 때 제가 반장이 된다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공약 이렇게 하고 했는데 떨어지면 바로 이제 부반장에다 후보에도 할수 있어요. 그 뭐라도 해보는 거지. 예, 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부반장 많이 했었죠. 괜찮아요.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전혀 뭐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2학기 도전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이번에 중학교 친구들도 왔는데 제가 1학기 때 반장했던 애랑 이 걔가 이 부반장이었던 애 있었는데 걔는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냥 약간 엄친아 느낌 있잖아요.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항상 이제 점심시간 5분 전 종치면 선생님이 항상 5분 전 종치면은 교실로 들어와라 하는데 점심시간 때 저희는 축구를 해야 되니까 축구 경기가 동점이면 안 끝나잖아요. 아니면 지고 있으면 꼭 이겨야 되니까. 그럼 5분 전 종치면은 그래도 좀한 1분 정도 더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맨날 들어가요, 먼저. 방 안으로. 아, 교실로 들어가요. 그럼 자기 혼자 먼저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축구하다가 늦게 들어가. 그럼 결국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지. 걔가 그런 애였어. 그래서 맨날 걔 싫어했어요. 이번 콘서트 왔는데. 근데 이제 걔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면은. 야, 나도 너네한테 가야 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너네가 안 갔잖아. 막 이래요. 야. 축구는 끝내야지 뭐 이러고 했는데 진짜 너무 TMI인가?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게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 거잖아. 선생님 말씀하신 걸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차라리 안 지킬 거면 다 같이 안 지키던가 했는데 맨날 자기 혼자 와 진짜 제수 사투리가 빨라지다고 하거든요. 빨라지기 씨. 아. 이거 듣고 있을 그 친구의 음성 편지? 아유, 음성 편지도 필요 없어요. 걔한테도 너무 많이 얘기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너가 별로 몰라. 정말 이쁨을 받고 싶다면 별로 그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야. 같이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저 이제 네. 아무튼 별 얘기 오늘 다 하는 시간이었네요. 네. 오늘 좀 재밌었어요? 네. 그 친구 의리가 없네. 아, 죄송합니다. 너무 그 친구를 너무 모욕하시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만큼 너무나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너무나 응원해주고, 네, 항상 힘내라고 해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응원해주고, 네. 제가 이번에 책을 읽었다 했죠? 그 책도 추천해주고 직접 사준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마지막 그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나 얼굴이 좀 수수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어떡해. 머리가 진짜. 괜찮네. 나쁘지 않네.
네가 수수하다. 그러니까 수수한 느낌 알죠? 약간 뭔가 너무 너무 그거 안한 거. 일단 부수수는 뭐야? 부수수는. 망고 좋아요. 망고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달콤한 과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은근히. 예, 그러면서 수박 한입 해요. 수박, 자두. 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메론 안 좋아하고, 참외 안 좋아하고, 토마토 안 좋아하고. 너무 안경이 잘 어울려요. 아, 승훈이. 네, 승훈이 알아요. 네, 그 친구가 제 노래 부른 영상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 동생아, 네,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친구가. 네, 근데 끝나고 인사를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알았나 봐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드리면 실례일 것 같아서 먼저 나왔대요. 혼자서 포스터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래서. 아유, 야, 인사 안 드리는 게 실례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 장모님과 다음부터는 꼭이 얼굴 보고 가자고 직접 초대했는데. 네. 별 얘기다. 아무튼 저도 이제 막 동생도 있고 신기해요. 네.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네. 저요, 1일 되도록이면 1커피 지키려고 해요. 커피를 근데 또 먹고 싶으면은 이제 1일 1디카페인, 1카페인. 카페인은 낮에 그냥 좀 먹어서 좀 깨우고, 저녁에 또 먹고 싶어도 그냥 디카페인 먹고요. 네. 앞으로 그거 해야겠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 해야겠네. 아, 앞으로는 뭐라고? 아, 앞으로는 부승환의 카스테 라떼는 말이야. 아, 망했다. 나이 컨셉 안 되는데. 근데 그 쌍기역 디귿이 제대로 쓰면 되는 단어인지 안 되는 단어인지 제가 좀 알지는 않아서. 그래도 그렇게 남발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알겠죠. 꺼야 되는데 그냥 재밌다. 그냥 이렇게 뭐말안 하고 하는 것도. 아, 안 그래도 왜냐면 제가 켰던 햄뚱찌님께서 메뉴 킹 그거가 뭐라니 킹 거가 이제 그 보이스 올리 뭐 이렇게 뭐 1등 투표 그거 1등을 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투표해 주셔가지고. 와, 왜냐면 투표해서 1등을 해주셔서 이거를 또 감사함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여러분도 보람을 또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 김에 또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또 목소리도 들려드릴 겸 해서 켰던 거였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와, 도대체 어디서 1등을 해보겠냐. 이렇게 뭐 해주면 안 돼요? 썸네일 같은 거? 선관 1등. 부스테라 1등.
이러놓고 또 이제 뿌꼰대 라떼는 말이 이런 거 하지 마요. 알겠죠? 어제 어제 막 아니 다음에 안경 그랬어요. 안경 쓸게요. 하길 잘했다 그치? 바보라떼 제가 직접 시음했을 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그 아메리카노 쪽에 그 뭔가 농도가 좀더 진했으면 오히려 우유랑 섞였을 때좀더 라떼 느낌 나지 않았을까. 너무 아메리카노가 아메리카노여서 그 만약에 한 샷이었으면 두 샷이어서 좀더 진함이 우유를 만났을 때확 와야 되는데 진함이 살짝 약해. 그래서 조금 약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럴 거면 너가 만들어. 네, 제가 만들 거 아니면 네. 아메리카노 못 먹는 사람. 캐럿들 애기구만. 커피의 쓴맛을 아직도 모르는구만. 먹을 수 있지 뭐. 근데 알지? 나 같은 애가 진짜 그런 거 아닌 거. 저 같은 애가 진짜 되게 진국이에요. 저 되게 막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그런 애 아니에요. 일부러 컨셉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알죠? 호빵 봤잖아요. 그 요한 친구가 저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아 대기실 이거 저 절대 그런 거 못해요.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얼마나 그 카메라 꺼졌을 때 얼마나 잘 찍어줬는데 활동 화이팅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거 호빵 진짜 아까워. 아 내가 괜히 아 서울로 했 헤맸으면 되는데 괜히 파리 그림 그려가지고 아 아까워 아까워 너무 아까워 진짜. 가끔 보면 저도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굳이. 와 하트 1000만 혼자서 했는데 감사합니다. 좀 해볼까? 좀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 좀 하다가 이제 진짜 꺼야겠다. 너무 오래 했어. 오, 귀여운데요? 비법을 굳이 한번 얘기하자면 다이어트 비법을 카페 음료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되도록이면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게 이제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른 음료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 설탕 들어간 음료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막 이제 단 음식 너무 들어가면 어우 달아 그러면서 별로 안 먹어요.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저는 뭐 설탕을 좀 많이 끊으려고. 근데 이제 설탕을 끊는다는 말이 이제 어떤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흑
식당 버블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실 거면 네 그렇습니다. 아, 안구 조증 많이 나아졌어요. 네. 진짜 안구호흡증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란 안경 스티커 써주세요. 그게 있어? 아닌데 이런 느낌 아닌데 요즘 약간 힙합이다. 우리 CBG장 아이돌 컷 모자 같다 이거 옛날에. 50분 딱 치고 끝낼게요. 3분 남았어요. 네. 예상했던 그것보다 되게 오래 지났는데. 네, 조금만. 아, 여기, 이거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뭐, 없어. 너 뭐. 디노냐? 스타일이 다 있다, 스타일이. 오, 좋은데? 약간 김민규? 뿌캉스. 뿌캉스 언제 가니? 이건 뭐야? 피어싱이야? 예전에 귀 했었는데 귓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22살 맞는데 98년생. 아 친구는 97이야. 음력은 12월이야. 사실 진짜 민경이 형 친구해도 되는 게저 진짜 음력 12월이에요. 너무 억울해요. 진짜 후에 아이돌 머리는 언제쯤이야? 아이돌 머리가 뭐예요? 아이돌 머리가 뭐지? 나 핑크 머리도 하고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민규 형이랑 너희 둘이 되게 잘 죽이 잘 맞는다
인정하셨고요. 일단 가야겠다 진짜. 갈게요. 아, 막 은발 이런 거. 은발. 아, 근데 저 머리가. 아, 생각해볼게요. 가야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가야 돼. 성훈이 형이랑 사진 안 찍었어. 성훈이 형이랑 좀 그때 이후로 조금 알아요. 네, 연락도 좀 가끔 하고. 라디오 뭐 하는데 꼭 나와달라고 계속 시간 되면 꼭 나갈게요. 이제 정말 갈게요. 곧 봐요.